중국의 104세 장수 할머니의 생일 잔치가 화제였습니다.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한 모습인데요. 올해 나이 89의 남동생은 여전히 누나가 더 건강하게 젊게 살길 바란다고 하네요.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음식을 나눠 먹는 사람들. 케이크가 등장한 걸 보니 누군가의 생일인가 봅니다.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 생일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104세 할머니인데요. 온 가족이 모여 할머니의 무병장수를 축하하는 가운데 89세 남동생의 애틋한 마음이 화제가 됐습니다. 중국에서는 특별한 날 이렇게 복자가 새겨진 빨간 봉투를 건넨다죠. 누나가 더 건강하게 젊게 살길 기원하며 45년째 한결같이 건네고 있는 동생의 마음이라고요. 아흔이 다 된 나이에도 동생은 동생인가 보죠. 누나를 위한 따뜻한 마음이 바로 장수의 비결인가 봅니다.